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집안에 계시느라 답답하시죠? 예, 모두 기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 여기 농촌은요 지금 밭 가느라고 난리도 아니네요. 지금 우리 집 근처에도 온갖 밭에 트랙터들 나와가지고 지금 막밭 갈고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뭐 여기는 코로나 청정지대예요, 전남인데. 근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발목을 접질러가지고 심하게 접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나가고, 예, 뭐할거 없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 뭐, 답답합니다. 그죠? 이렇게 조이, 기초적인 찬란한 이 봄날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 참, 동병상련이죠? 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예. 자,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이제 구글 지도상에서 알아맞히는 게임이에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추리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단서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좀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해 볼게요. 예. 여기 지금 가만 있어보자. 어디일까요? 미국인 것 같은데요. 그게 남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Properties, most oak, 무슨 oak, farmland라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나? 여러분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게 미국인 것 같은 쪽, 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자동차도 미국 자동차 같고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도 있네. 현대 거 아닌가 이거? 기한가? 좀 가봅시다. 조금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캐나다 같기도 한데 아직 조금 지금 이게 노 크로싱 존이라고 돼 있나? 혹시 노 패싱 존 이거는 이런 거써 있으면 대부분 그거던데 미국이던데 미국 국기가 있죠. 국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별이 하나 있는 거 보니까 텍사스 주가 아닐까? 아 이거 뭐네? 뭐야 이건 또 캥거루가 있어? 하지만 캥거루가 있으면 호주인가? 호주 국기가 어떻게 생겼지? 호주인가? 캥거루가 있네? 아닙니다. 호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는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동차 이거 앞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촬영하는 이 차가 아닌가? 그쵸? 오른쪽 이거는 속을 뻔했습니다. 호주 아닙니다. 호주 아니고 미국이나 미국인 것 같은데 지금 텍사스 공화국 국기인 것 같았는데요, 옛날에. 40 mph, 지금 미국입니다, 이거. 마일이고, 남쪽인 것 같아요. 근데, 텍사스 치고는, 너무 녹지가 많은데? 3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볼게요. 텍사스의 위쪽인가? 보스턴? 쪽으로 한번 해볼까? 아, 아니네요. 텍사스 주가 아니라, 너무 경솔하게 했다. 좀더 오른쪽이었구나. 켄터키? 켄터키, 올드 켄터키 홈. 아깝다, 그죠? 자, 다음. 너무 경솔하겠네요. 좀 차분하게 됐네. 여기도 왠지 미국 널찍널찍한 게, 여기 어디야, 이긴 또. 이거 뭐, 침엽수를 그냥 막 심어놓은 것 같고. 그죠? 동쪽이란 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호수 같은 게 있고 지금 가만있어봐. 낙엽수들이 있고 습지 같은 게 있네요. 와 넓다. 와 무지하게 넓다. 여기는 어디인가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신 것 같습니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미국인 것 같죠? 그죠? 길이 널찍널찍하고 이게 여러분 미국의 갓길이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 뭐라고 써 있다. 아이고. 자,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Caring for 알버타 하이웨이. 알베르타의 하이웨이. 엘버타스 하이웨이. 이거 마일 표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80 마일, 80km 아닌 것 같고. 뭐라 써있냐. 저기 뭔가, 네. 지명이 나와 있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스트 캠로즈, 쓰리 힐스, 에드먼튼, 21번 도로, 이스트 캠로즈, 에드먼튼, 쓰리 힐스. 어디야? 또 가보자. 30, 이거 30 아무래도 저거인 것 같죠? 마일 표시인 것 같고. 트럭도 딱 큼지막하고. 사우스 쓰리 힐스. 아, 고민되네. 아, 근데 보니까 미국의 중부인 것 같아요. 조금 이런데, 캔자스 이런데, 네브라스카 캔자스 이런데. 아, 아니네, 또 캐나다였네. 아, 2000km 차이나. 이 캐나다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아, 캠로즈, 여기네. 에드먼턴, 버튼베이, 뉴노르웨이. 야, 이거 참 어려운데요. 자, 여긴 어딜까요? 여기 또 어디야? 에트루리아 푸드? 하우스 브란트. 독일어처럼 생겼는데? 지저분한데? 아, 여기는 딴 데인가? 어디로 가야 될까? 플래닛 바, 바가 있고, 에트루리아, 유럽이네. 에트루베, 좀못 사는 동네. 아닌가?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아직 이것만 보고 못 사는 동네로 단정하기는 어느나 아까 전에 독일어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영어로 된 것도 있었고, 그죠? 자동차가 벌써 오른쪽으로 다니고, 와, 어디야 여기가? 버스가 있고, 저쪽으로 가보자. 이베코, 이거 저거 트럭 회사인데? ORA, 바, 플래닛 바, 이탈리아, 아, 이거 또 숨겨놨어. 오렐리아, SSO 아우렐리아, 아우렐리아, 이탈리아, 오르베르텔로. 이탈리아죠. 에트루리아가 이탈리아의 북부인데, 아까 전에 에트루리아 무슨 그게 있었잖아요. 예. 이탈리아 북부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북부를 찍어보죠. 50초밖에 안 남았다. 요즘 이탈리아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에 가까운 곳이라서, 리히텐슈타인 이런 데 가까운 곳이라서, 이런 데라서 독일어를 쓴다고 가정하면 말이 되죠. 그렇죠. 조금 남쪽이었네. 아니구나. 이탈리아야, 어디야, 여기가. 오르테벨로. 와, 이게 무슨 섬이 있네요. 야. 토스카나 지방인가 보다.
3,685점. 기대보다는 낮은. 아, 또 미국이네. 아, 이거 어떻게 맞춰? 미국은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슨 풍차 같은 거 있네요. 그죠? 남부인 것 같고, 낮은 관목 이런 거 보니까 남부인데, 좀 건조한 지방인 것 같죠? 87번 도로 있고, 그렇죠? 다음에 남부인데, 가만있어봐. 애리조나는 너무 건조할 것 같고, 알라베마, 미시시피. 알라베마, 미시시피. 그렇죠, 여러분, 침엽수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근데 너무 좀 건조한 것 같고, 사반나 있네요. 사반나 기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들이 보이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긴 어디냐? 와, 진짜 끝도 없네. 최선을 다해서 추측을 해봐야죠. 사반나가 동쪽은 아닌 거, 너무 동쪽은 아닌 것 같고. 미주리? 아칸소. 아칸소도 왠지 땡긴다, 아칸소. 클린턴의 탄생지, 아칸소 한번 찍어볼까요? 아칸소가 아니라 텍사스였나 보다. 그쵸? 텍사스였네. 텍사스도 이런 모습이구나. 완전 중앙이네요. 와, 이거 어디야? 브래디? 아, 이거 87번 도로 나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오늘 미국이 많이 나오네요. 이거 15,000점 못 넘겠다, 오늘. 야, 형편없네요, 오늘 점수가. 또 미국이야. 야, 너희들 미국 계속 줄 테니까 너희들 미국 한번 알아맞혀보지, 그래? 이런 식보인 것 같은데요, 지금. 허틀랜드? 아이오와 시티라고 돼 있네요, 그죠?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주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아이오와주에서 왔을 수도 아니죠. 야, 여러분, 이런 단서가 진짜, 여러분, 이런 개꿀이죠, 개꿀. 가든시티, 8마일, 셔우드, 아이오와주에서 찾아볼까요, 한번? 여러분, 속는 셈 치고. 자, 아이오와. 아이오와 어디지? 여기다, 아이오와의 가든시티. 아이오와시티. 가든시티가 어디야? 메이슨시티는 있는데? 아이오와 팔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럴 땐 아이오와의 정 가운데를 찍어보고. 아, 근데 저 트럭이 아이오와 건지. 아, 아이오와 거 맞긴 맞았나 보네. 아니구나. 미주리 주셨네. 지금 아이오와에서 미주리로 가는 차였어요, 여러분. 가든시티라는 게 여기 있나 보지? 아, 여기 가든. 야, 너무 그거다. 너무 넓어서. 시티를 단위로 찾기는 어렵네요. 그죠? 네. 3800, 그래서 몇 점이냐. 그래서, 아, 여기 너무 틀렸다, 이게. 여기, 그죠? 그래서 총점 14,259점. 안타깝게도 15,000점 못 넘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